이게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걸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서 하셔서 뭐. 진짜. 책임 안 지고 짜서는 거 아니야. 제가 시상식 때. 상을 봤는데 그때 MC 진행을 신동엽 씨가 보셨어요. 아 지성 씨 정말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수상 소감 얘기해 주세요. 그러길래 저는 아 웃긴다고 한 건데 어떻게 했어요? 아, 저는 원래 연기 잘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앞에 농담을 그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농담이었는데 저는 연기를 잘하는데 이러면 이제 좀 그럼 바로 도망갔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빠지는 거예요. 아, 도망갈 수 없고. 아, 그니까, 나는 연기를 잘하는데 하고 좀 농담을 쭉 이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연기를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김준호 스타일인데요, 김준호 스타일. 제가 김하중 씨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날 제가 카메오 출연하는데 웨이터 역할이었어요. 근데 김하중 씨가 저쪽에 혼자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찍는데 한 7시간인가 기다렸다가 찍었어요. 약간 짜증이 나는데 김하중이 있잖아. 근데 김하중하고 뭔가 대화를 해야겠다. 그쪽에 있는데 아 무슨 대화를 하지? 아 그런 것도 참 왜 생각이 안 나. 우리 같은 사람들 찌질이병이 있는 거야. 약간 이쁜 여자 앞에서는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막 찌질이 막 여러 가지 막 혼자를 많이 하는데 한 번을 웃겨줘야지 하는데 바로 반말하고 아, 김한중한테 무슨 말을 하지? 그래, 웃겨야겠다. 갔어요, 가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내겠다고. 갑자기. 생각나? 진짜 지지라.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나 봐.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맞춰볼게요. 정답 아주 쉬운 문제예요. 네. 철순의 아빠가 8명을 낳는데 이름이 귀찮아서 빨진어처럼 파란보라고 쳤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철순. 철순이랑 맞춘. 그래서 대화가 끊겼어. 근데 거의 제 수준이신가? 제 수준이신가? 빨리 도망가요. 빨리 도망가. 지성 씨도 개코라면 10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10년을 하고 있어. 만주 만주. 제가 보기엔 조혁 씨는 이 동작도 그렇고 늘 북에 있으면 이렇게 문 밖에 있고 등이 굽어 있고 등이 굽어 있고. 아니 사실 저 폰 스캔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걸린 전화 때문에 생긴 일이듯이 장난 전화 같은 거 혹시 좀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받거나. 받아본 적. 받아본 적은 있죠. 어떤 전화 받아봤어요? 그냥 별로 심심한 전화.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그냥 끊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럼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가 장난 전화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장난 전화지. 아니 지성 씨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 거니까 장난 전화라고 할 수 없지. 장난 전화는 장난을 칠 의도로. 맞아, 맞아. 내가 웃기 위해서 하는 전화가 장난 전화죠.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죠. 학창 시절에. 뭐라고요? 예? 뭐라고? 퀴즈 내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너무 철없을 때. 제가 이제 10대 때 한 거니까. 그렇죠. 밤에 전화해가지고. 네. 누가, 라디오 프로그램. 무작위로? 예? 무작위로. 라디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근데 너무 그 선생님께서 지금도 생생한데 너무 성심성의껏 맞추시네. 아, 진짜 선물을 안 드려. 장난 전화입니다고 원래는 끊어야 되는데. 너무 진작에 맞춰갖고 이거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주소까지 다 해가지고. 보내드려. 너무 못 보내드리지 어떻게 보내드려요? 세탁기를 어떻게 보내드려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집에 다 가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전화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 아직도 최유종에 달리는 열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라디오라고 네. 어머니한테 신문선 성대모사를 시켰는데 그럼 어머니가 장난일 법하는데 어머니가 아 꼬리! 아, 꼬리 이승엽에서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아니 저 세 분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엔 그 컵숍에 전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렇죠. 이제 컵숍을 전화해서 손님 중에 누구 바꿔달라.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별명이 구대기인 친구였어요. 별명이 그래서 근데 구대기 씨 바꿔달라고. 네? 아 이름이 구대기예요. 괜찮아요 구대기예요 이름이. 아 진짜 괜찮다. 이름 진짜 구대기라니까 본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나오죠. 방송. 여기 방송 나오죠. 손님 네 손님 중에 구대기. 구대기. 아 이것도 장난감. 호텔 커피숍에서 이렇게 써서 다니거든요. 방울에다가. 지금은 없지만 종 조그만 거 달려요. 구대기. 이름 썼어요. 구대기. 구대기로. 구대기. 발신번호 안 뜰 때 전화하면 남자들.